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합니다. 여러분 드디어 올해 과메기가 떴습니다. 포항 구룡포 과메기. 진짜 겨울이 기다려지는 음식. 아, 기가 막힌 과메기. 올해도 이렇게 또 어떻게 또 먹게 됐네요. 아, 요 과메기는요 제가 매년 이용하는 포항 정식한 수산에서 구매를 했고요. 김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 수제 초장 세트로 주문하는 게 29,000원. 배송비 포함해서 33,000원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매년 이용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건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진짜 청결하고 정말 그 좋은 원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과메기를 만들거든요. 많이들 여기다 좀 드셔보신 분들이 만족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. 자, 오늘도 한번 맛있게 과메기에 소주 한잔 하는 영상 아름답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야, 전 23년 과메기가 시작됐습니다. 오, 야,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자, 또 싸먹을 것 채소들 그리고 파래기. 자, 준비를 해왔고요. 한번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. 사자. 너무 꾸덕꾸덕 좀 반건조 딱 잘 된 이 꽁치가 입안에 딱 들어오는데 이 어유라고 하죠. 생선이 가지고 있는 기름짐 이게 쫙 잘 퍼져요. 아, 이게 요걸 좀 비려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저는 좀 네, 신기해요. 아우, 야, 진짜 기가 막히다. 아우. 다시마에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싹 소고추장을 찍어서 올리고 살짝 이제 좀 비릿해서 그냥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 쪽파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아우, 바로 소주 한 잔. 야, 좋아서. 이 적당한 꾸덕함 씹을 때마다 싹 퍼져나온 이 녹진한 기름짐. 와, 그런데 초장에 개운한 쪽파. 와, 그리고 다시마까지 딱 만나니까 다시마가 또 초장이랑 공감이 좋잖아요. 최고다 이거. 그리고 또 과메기는 또 김. 진짜 이거 김이랑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. 또 김 이 향이 과메기 안으로 착착착 바뀌면서 아유, 싸다. 너무 아, 어떻게 그냥 김이랑 섞였을 뿐인데 풍미 고소함이 딱 퍼지는 게
어우, 그리고 이 김이 생각보다 이 오일리함을 살짝 좀 잡아줘요. 와우, 야. 아. 진짜 신기해요. 아삭하게 계속 씹히면서 내 턱에 지금 식감 좀 아삭한 게 씹히고 있다는 게 내 뇌까지 들려요 지금. 야, 기가 막히다 진짜. 아. 이번엔 고추, 마늘, 사자. 아. 아, 미치겠다 진짜. 아, 포항꾼들은 어떻게 진짜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실지? 먹을 때마다 진짜 감탄스러워요. 야. 가서.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? 와. 근데 비린맛을 못 느끼나? 그냥 되게 고소하고 오일 좀 살짝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데. 자. 가서
강아지 좀 씹히는 시간 많게 해서 두 마리가 아니지 반씩이니까요. 꽁치 한 마리가 과메기로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. 어우, 봐봐. 야, 이에 붙들락 말랑한 이 꾸덕함이. 어우, 야, 너무 중이다, 진짜. 아직 물미역이 조금 안 나올 땐가? 예. 다시마. 야. 저 부어야지 바로.
수사사. 과메기가 떨어져가지고 꼬시래기에 앉아. 오늘 또 진짜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